비가 밤새도록 내려서 장마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토요일 오늘은 비가 멈춰서 이렇게름 구석사 구경을 왔습니다. 이 소나무 좀 보세요. 너무 멋있죠? 여기 지금 김 작가님 때문에 지금 지름길로 여기 왔는데요. 매미 소리가 너무 요란하니 좋습니다. 이 소나무 좀 보세요. 잠시 매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기다 소나무니까. 아, 이게 이기다 아니에요. 이거는 소나무. 그냥 소나무. 예예, 토종 소나무. 토종 소나무요? 네, 토종 소나무. 토종. 아, 소나무 중에 토종 소나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요것에 좋네. 야. 저쪽에 먼산에 운무가지 잡혀 있는데요. 아마도 비구름이겠지요. 지금 명월 김 작가님 11만 구독자 기념 번개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낙상갈매기님, 명월 김 작가님, 덕호님, 종할머니, 심재철님, 꼴찌로 범현님. 무량수전을 향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왜 저리로 갈까요? 분명히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왜 저리로 갈까요? 커피를 마셨는데. 아, 커피 마시면 나타나는 증세를 해소하러 갑니다. 무더위 여름이 왔다고 매미가 맴맴맴 거리네요. 와, 오, 저 수국인가? 보라 수국인가? 저는 와, 완전 청보라 수국이 엄청 예쁘게 피었습니다. 야. 보라 수국, 수국. 청보라, 청보라네. 이꽃 수국이 너무 이쁘다. 제가 제일 좋아. 이게 이런 색깔 나오기 힘든데. 야. 여기는 여름이라 수국이랑 나리꽃이 한창입니다.
쌀이 나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제 이집트 나무 같은데. 이거는 둘레 같은데. 네 맞아요. 둘레 같은데. 이 나무 기둥 보세요. 우와. 나무가 나왕구만. 나왕이야 나왕. 아니 아니요 나왕처럼 보이지. 아 육수 나왔다. 이 나무인데 이게 따로 가지고 비바람에 애들 꼬였는데. 수덕사에 있는 그 나무 기둥이랑 비슷한데. 완전히.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없네. 이거 검색을 해볼까요?